안녕하세요, 빠삐형입니다. 지금 시간은 10시 53분. 네, 밤 10시 53분입니다. 토요일이고요. 지금 어딜 가냐? 구독자님 오토바이 가지러 안산 갑니다. 지금 여기는 대구 시내고요. 이제 고속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구독자님 소유하고 계신 1인 신조 V스트롬 2001년식 오토바이 지금 10만 킬로 다 돼가는데 그 녀석을 제가 업어오기로 했습니다. 와, 01년식이요? 2001년식! 2001년에도 V스트롬이 나왔나 보네. 차주분이 할아버지셔. 2001년도에 신차를 출고하셔가지고 줄곧 들고 계시다가 네. 이제 전반적으로 오버홀이나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내한테 네. 왔는데 사정상 내가 들고 오기로 했다. 그럼 일단 오토바이 한 대 더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? 짐차 가는 거지, 짐꾼. 우리는 지금 포터를 타고 가고 있다. 아. 똑같은 오토바이계의 포터를 가지고 가는 거지. 알천부터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다. 알천도 지금 머리 아프다. 밸브 16개 다 가려야 된다 하는데 아. 160만 원 견적 나왔는데 이것도 추가로 아. 이미 들어간 돈이 한 240, 50만 원쯤 좋게 들어갔는데 아. 울고 싶다. 1000만 원짜리 2001년식 알천 될 것 같다. 알천알하고 대략 한 500만 원어치 정도 멀어진 것 같다. 아. 멀어져 간다.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잡아갖고 오토바이를 그 헤리티지를 엮었어. 아. 처음에 시작부터가 원래 그 헤리티지를 엮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징이 되는 부리가 이제 최근에 엮어진 거야. 브리스트롬 1050? 네. 그때부터 아마 헤리티지를 엮으려고 브리스트롬이 됐지 싶은데 원래 그 부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아는 사람들만 알아. 그 DR800이라고 DR빅이라고 불리는 모델 DR750, DR800 뭐 이렇게 불리는데 단기통 720몇 cc인가 730몇 cc인데 이야 꿀봤다. 그렇지. 보호가 장난 아니게 크지. 내 생각에는 홈로케이션에 가깝지 않았을까. 판매 대수하고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였거든. 홈홀로케이션 뜻도 좀 설명해. 홈홀로케이션이란 말은 그 경기, 특정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최소한 생산해야 되는 양산 차량을 베이스로 경기에 참가해야 되는 경우에 그 생산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경기에 나갈 사양의 차량을 양산해서 파는 거야. 거기에서 몇 번 수상도 했었고 그랬는데 단기 통에다가 고배기량이다 보니까 배기량이 굉장히 크잖아.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지. 그리고 단기통 고배기량 차들은 내구성이 안 좋아. 가격도 가격이고 수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포지션을 지금 이제 DR650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제3국에서는 DR650이라는 모델로 해서 650cc급 정도 되는 바이크로 판매가 되고 있어. 그게 익스톰이랑 무슨 상관이 좀 되지? 그때 시작됐던 게 그 디자인이 80년대쯤에 한스무터 아저씨가 디자인을 했었단 말이야. 그때 유명한 디자인이 뭐냐면은 그 카타나. 오리지널 카타나. 아. 오리지널 카타나 설계했는 사람이 한스무터 아저씨인데 독일 BMW 출신. 아, 어쩐지 그 스멜이 약간 유럽제 약간 스멜이 옛날 BMW 보면은 그 시절의 BMW 보면은 앞에 네모나게 생긴 약간 그런 아들이 있어. 그 아저씨가 스즈키 디자인, 스즈키로 넘어가 디자인을 몇 개 해줬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카타나고 덜 알려졌는 게 DR800인데 그 DR800이 듀얼 퍼포즈 바이크 포지션이었단 말이야. 단기통이지만 엄청난 고성능도 아니고 적당한 토크에 그러니까 내구성 위주라 해야 되나 그 낮은 연료 품질, 낮은 압축비 그리고 카브레타 엔진이니까 저품질 연료에 특화돼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구성 그리고 약간 좀 3국에 특화된 그런 그런 바이크를 뭐라 카더라 대륙 횡단 바이크라고 불리지. 그 바이크의 후속격으로 봐도 되는 바이크가 DR650이고 DR650 또한 같은 그 라인을 그 같은 포지션을 해. 엔진은 근데 그 엔진은 완전히 동일한 엔진은 아니야. 디튠한 엔진은 아니고 새로 설계해서가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암튼 그 브리스트롬의 그 부리가 시작된 거는 DR800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처음 브리스트롬에는 적용이 안 됐어. 그리고 브리스트롬의 이 엔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TL1000S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또 웃긴 게 TL1000S가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혼다하고 스즈키하고 타도 두카티 외치면서 그 V형 2기통 엔진 1000cc급 스포츠형 엔진을 만들게 됐어.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엔진을 만들어 놨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써먹은 게 뭐 브리스트롬
TL1000S, TL1000R, 그 다음에 SV1000. 그 SV1000이 나왔을 시기에 지금 요 브리스트롬이 나온 거야. 어떻게 보면은 엔진 하나 뽑아가지고 돌려 먹으려고 가지치기 모델들, 엔진 써먹으려고 가지치기 모델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낸 거지. 처음, 어쩔 수 없지, 스즈키. 사골이고 뭐 어쩌고 해도 돈이 짜리고 이러면은 원래 이게 버블 경제 때나 가능했던 게 원 모델, 원 파츠, 원 엔진. 지금은 안 되잖아. 지금 뭐 혼다, 혼 시리즈 봐봐라. 7반 엔진, 100여리 기통 7반 엔진, 혼넷부터 시작해가지고. 아, 거기까지 하시죠. 저희 이제 안산 도착을 했는데요, 일단은. 살려줘! 지금 몇 시죠, 지금? 2시 다 됐다. 와, 한 3시간 달린 것 같은데요. 죽을 것 같다, 지금. 와. 지금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, 내려가는 게 문제다, 지금. 와. 네, 할배부리를 실었습니다. 이제 대구 가야 됩니다. 지금 시간은 2시 40분, 도착 예정 시간 5시 33분. 아이고, 야야, 나는 안 볼란다. 이런 거 치아라, 야야. 언제 가, 너희가? 네, 앞으로 브리스트롬과 함께하는 다양한 컨텐츠, 다양한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. 네, 파이팅!